얼마 전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그거는 대치동 중상층 입시 성공기예요. 진짜 하이클래스들은 그렇게 죽자고 의대 목숨 안 걸어요. 의대 나와 의사해봤자 결국 월급쟁이인데 의사 변호사가 돈 많이 벌던 시대는 이제 끝났잖아요. 첫 해부터 경쟁사 JTBC 흥행작인 스카이캐슬을 대사 속에서 대놓고 꼬집으며 우리가 진정한 상류층이라고 어필한 TVN 새 월화 드라마 하이클래스. 그러나 이런 자신감에 비해 몰입도나 긴장감, 설정 등은 그간 상위 0.1%를 다뤄왔던 드라마들보다 어딘지 모르게 빈약하고 아쉽습니다. 의문의 죽음부터 치정, 입시, 미스터리까지 너무 많은 것들을 따와서 섞은 짬뽕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요. 지난 6일 첫 방송된 하이클래스는 오로지 상위 0.1%만 입성할 수 있는 제주도에 위치한 초호화 국제학교에서 죽은 남편의 여자와 얽히며 벌어지는 치정 미스터리로 방송 전부터 상위 0.1% 부자들이 모여 사는 캐슬에서 자식을 최고로 키우려는 부유층 사모님들의 치열하지만 헛된 욕망을 다룬 스카이캐슬과 비슷한 거 아니냐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이클래스는 이를 의식이라도 한듯 그놈의 강남 대치동 타령 신몰라 그렇게 서울 의대 나온 애들 우리 병원 내 밑에서 나한테 월급 받고 있는데? 라고 강하게 못 박으며 스카이캐슬을 중산층 드라마로 낙인 찍었죠. 하이클래스는 국내가 아닌 해외 대학을 목표로 초등학교 때부터 그들만의 리그인 국제학교에 입학하는 엄연히 다른 이야기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막상 첫해 전개는 스카이캐슬과 상당히 비슷한 구조를 보였습니다. 강력한 유대관계로 얽혀있는 주민들의 울타리 안으로 이사는 외지인 가족, 그 사이를 겉돌고 어울리지 못하는 주인공, 자신의 자식을 밀어내고 입학한 주인공의 자식을 향한 질투와 분노까지 스카이캐슬의 초반 전개를 답습합니다. 물론 세세한 부분에서의 차이는 분명 존재하지만 하이클래스를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스카이캐슬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여기 하이클래스는 조여정 남편 안지용이 결혼기념일날 의문의 교통사고로 실종, 사망하게 되고 조여정이 살인범으로 의심받는 상황을 추가해 미스터리를 더했고 이 안에 죽은 내 남편의 여자가 있다는 포스터 문구에서 알수 있듯 치정물까지 더해 드라마 부부의 세계, VIP를 연상시키게 했습니다. 이렇듯 많은 자극적 소재를 첨가했음에도 하이클래스는 초반부터 강력한 긴장감을 선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직 밝혀져야 할, 펼쳐져야 할 이야기들이 많고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이긴 하지만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고 배신의 시체를 확인하며 변모하는 감정을 섬세하게 담아낸 부부와 세계와 아들이 절연 선언에 총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명주의 죽음 엔딩 등첫 해부터 강력한 인상을 남겼던 화제작들에 비하면 힘 빠지는 전개가 아닐 수 없죠. 배드 씨는 15세 이상 관람가로 인해 기대에 못 미쳤고 남편 안지용의 죽음은 큰 임팩트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HSC 국제학교 학부모들은 상위 0.1%라고 하기엔 화려함이나 우아함 혹은 권위가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연격이 복불복. 특히 남지선의 첫째 아들은 기존 아역들보다 나이대가 있음에도 경악 수준의 발연기를 보여줬습니다. 그 속에서 분투하는 조여정의 연기는 일품입니다. 크게 감정을 드러내는 장면이 없음에도 흡입력 있는 목소리와 표정, 정확한 딕션으로 극의 중심을 제대로 잡아줬죠. 그러나 조여정만으로 드라마 전체를 이끌어가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색다를 것 없는 부유층들의 이야기, 집단 내 따돌림, 불륜과 치정 등의 이야기를 하이클래스는 어떠한 새로운 매력으로 녹아낼지 아직은 좀더 두고 봐야 할 듯합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드라마 홍수 시대에 독자들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태윤아의 뜨뽀뜨뽀.